안녕하세요. 속이 답답하다못해 터질 것 같은 40대 주부예요. 아, 저희 남편은요, 집에만 오면 꼭 붙어서 꿈쩍도 안 하는데요. 저랑 붙어있냐고요? 아니요. 소파에 쫙 붙어 누워서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보, 화장실 전등 좀 갈아줘요. 어. 여보, 냉장고 좀 옮겨줄 수 있어요? 어. 이 인간한테 뭘 맡기면 제 속에서 천물이 나요. 몇 주, 몇 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그대로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 배고파. 여보, 밥. 아빠. 큰딸, 커피 좀 타와. 둘째야, 리모컨. 얘들아, 다리 좀 주물러라. 저리 못한 15살, 12살 두 딸을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데 게으른 저희 남편, 제발 좀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 박진영 성공합니다, 임재 씨. 예. 어떻게 돼, 들어오면? 저희는 저희... 좀 반대. 어? 전 그럼 제가 아... 이제는 거의 쇼파랑 하나가 돼서 있고. 아, 진짜? 그러면 네. 아침마다 제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아침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 차려주고 그다음에 둘째는 머리를 묶어줘야 돼요, 포니테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머리 묶어줘. 아니, 오히려 김지혜 씨보다는 저 박준영 씨가 이 우리 주부님의 공감을 더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설거지도 세 번 다 해요, 제가. 우리 지효 형은 어때요? 이 사연에 이런 분이 혹시 남편이 이런 스타일이 네. 어떨 것 같아요? 미래 남편이. 너무 싫어요. 쇼파랑 하나가 돼서. 네, 숙소 생활하니까 멤버 중에 어떤 멤버는 막 맞아. 부지런하고 어떤 멤버는 하나도 안 치고 쇼파랑 막 계속 누워있는 멤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미나의 정연이요. 정연이 어울린다. 쇼파에 누워있어 이렇게. 아니, 정연이가 다 치워. 다 치워 정연이가. 누가 좀 누워있는 편이에요? 말 못하지, 지금. 그렇지. 네. 알겠어요. 예, 고민의 주인공. 자, 나가세요. 진짜 소파가 하나 돼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전혀. 어. 아무것도 안 해요. 어이없나 봐요. 그냥 생각만 해도.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죠. 네.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무조건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먹고 자고 쉬는 날에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잖아요. 네. 그냥 볼일 보고 나오겠지 하고서는 기다려요 제가. 말 좀 하고 싶어서. 안 나와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화장실 들어가면? 근데 뭐가 뭐 쾅 하고 소리가 나요. 그 문 열어서 봤더니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볼일을 보다가 잠이 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자려고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 거기서 앉아서 자요. 가장 속 터질 때가 언제신지? 저희 신랑이 항상 미뤄요. 제가 살림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남자가 집에서 해줄 일이 힘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구 같은 거 좀 옮기거나. 예. 신혼 때도 처음에는 가구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내일 옮기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새벽에 옮겼어요. 침대랑 가구를 다 옮겼어요. 새벽에? 침대는 제일 큰 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고장나가지고 새로 이제 샀어요. 샀는데 그분들이 이제 헌 냉장고를 안 가지고 내려가신 거예요. 자기야, 이거 어떻게 좀 내려놓자.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 오늘은 피곤하다, 내려자. 이렇게 하루다가 2주가. 2주가. 결국에는 그것도 이삿짐 센터 가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돈 주고. 아니, 그러면 제일 오래 걸린 오래 한 게요. 뭐예요? 식탁이요. 식탁? 식탁 나사도, 나사 좀 재워달라고 한 거. 계속 말을 했는데 일반 나사 갖고는 안 된대요. 육각형 모양이. 육각 렌치 같은 거.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내일 가져올게. 내일 가져올게. 이러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그게. 그게 1년이 간 거야. 1년. 1년. 와. 여기 나오시기 전에도 몇 번 뭐 얘기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화는 많이 했어. 부부는 보니까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대. 맞아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해야 한대. 그러니까 우리 하자. 막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가만히 있어. 아, 듣는 이러고 많이 계속 있어요. 듣는 동안 안 듣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할 거면 나 걔 몇십 마리 키운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워야겠다고. 아, 저기서. 아, 그냥 강아지. 그냥 강아지. 입양. 번호 받았어. 병함정. 어머니 지금 병함 받아가라고 지금. 아, 남편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얘기 쭉 들어보셨는데? 예, 아내 말이 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 좀 귀찮다 보니까. 하려는 마음은 있긴 있어요? 도와줄 마음은? 그게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식탁 나사는 1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예, 그건 제가 좀 귀찮아서 좀 미루다 보니까. 1년을 미뤄요? 아, 최고시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집에서도 맨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 각서도 몇 번 쓰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실 수도 있겠어요. 원래 권법도 저렇게 허허실실 이런 권법이 제일 강한 권법이잖아요. 최고신 것 같아요. 소파에 붙어서 딸 시키지, 아내 시키지, 왜 이렇게 시켜도 돼요? 지금 이제 귀찮다 보니까. 귀찮아지면. 저도 방송 보기로 어떻게 갔어, 귀찮은데. 한참 들려. 절 모시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왔죠. 그렇지, 우리가 방송에서 차를 보내요. 모시러 갔구나. 네. 직접 찾아오시라고 했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그건 좀 한번 생각해봤을 거예요. 귀찮으시니까. 그럼 안 왔겠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저랑 이제 잘 따르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얼굴 부딪히는 이제 시간이 네. 많지가 않아요. 그쵸. 얼굴 이제 한 번이라도 좀 부딪히려고 얼굴 좀 볼 겸 해서 이제 심부름 좀 이제 시키는 거죠. 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갖다 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하잖아요. 또 시켜요. 바로.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근데 실례지만 지금 좀 치아가 네. 사고 때문에 좀 아. 지금 치료 중이에요. 네. 아, 그래서 앞니. 네. 하도 말만 있고 움직이지 않아서 아내가 주무실 때 뺀 줄 알고. 이렇게 말을 안 할 거면 이가 필요가 없어. 아버님이 약간 게으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 일이 막 너무 많고 막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 아. 철근 쪽 일을 하는데요. 힘든 일을 하시는데요. 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 4시 반에 시작하고 일이 끝나면 집에 오면 8시, 9시. 와, 일을 엄청 열몇 시간을 하시는 거네. 그러면은 네. 주무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건 진짜 피곤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힘을 쓰시는 일을 하시니까. 아니요, 이해는 전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배도 하나도 안 나왔었고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라 아, 운동선수였었어요. 선수까지? 그래서 지금은 100kg가 넘죠. 100kg 넘는구나. 아이고. 남편 살찌기 전 사진이 있대요. 훈남. 가운데 딱 계시는. 와, 진짜 몸이 짱해 보여. 장정이 그 딱 단단한. 요즘부터 조금 증상이. 결혼하실 때 조금의 살이 올랐네요. 애 가졌을 때, 네, 임신하실 때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때도 제가 이거보다 더 머리가 짧고 같이 모자를 쓰고 갔는데 저기 오해 받는 거야? 아니 설마요. 대기실에서 신랑이 이제 이러고 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간호사분이 박내 사모님 하면서 저희 신랑은 이렇게 될 거라고. 대박이다. 진짜 대박. 아내는 남편으로 오해받고 남편은 산모로 오해받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연결. 예. 남편분 아까 아내분 얘기 들어보니까 잠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여동생이 한 10년 전에 타방송사에서 사연을 올려갖고 잠 많은 것 때문에 네. 촬영을 했었거든요. 기면증인가 아닌가 해서 이제 검사를 그렇지. 받았는데 기면증도 아니고. 다행이 됐군. 보통 사람이 숙면에 들어갈 시간이 한 20분에서 45분 이상 지나야 네. 숙면에 취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5초인가? 그 정도의 이제 숙면이 돼버리니까. 45초까지 숙면에 빠진다고? 예. 어렸을 때 아이가 아빠 책 읽어줘 하면은 책 한 페이지도 못 적을 정도로. 책은 한 장 넘어갔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기 살찌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 잠 자려고 마음만 먹으면. 네. 자, 45초 만에 잠이 들어. 예, 예. 그러니까 자야지. 딱 감으면 잔다는 거잖아요. 제가 조석이 앉아 있고 직원이 이제 옆에 운전하고 있다가도 몇 마디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코골면서 이제 자고 있고. 선생님, 아니, 죄송한데 여기서도 돼요? 이 가운데서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아니, 가운데서 힘들지 마. 아니, 진짜 돼요? 예, 제가 마음만 먹으면. 와, 선생님 대단하신다. 진짜 마음만 먹으면 45초 만에 어떻게 자지? 아니, 진짜 이런 데서는 안 되죠, 사람 많은 데서는. 아니, 마음만 먹으면 되죠? 예, 예. 마음만 먹어주면 안 돼요, 한번 진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요. 아, 근데 이영자 씨가 이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도 아유 왜 그래요 하면서도 진짜 보고 싶게 보고 싶게. 진짜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면 그러면 주무세요. 네. 자, 잠이 많아서 조금 뭐 위험한 적이라든가 문제 생긴 적 있었습니까? 아이들 없을 때는 이제 집에서 이제 흡연을 했었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담배를 물고 이제 잠을 들었어요. 아이고 대단하다. 아, 담배를 물고. 이제 겨울에 이제 솜니물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집에 불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담배가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배에다 배도 디고. 그때 깼겠네 그럼. 그때 깼어. 안 돼, 나 뜨거워. 아니요 안 깨요. 안 깨? 그냥 아 하고 저는 도로 자요. 숙면을 하니 그게 아니라서. 어머 너무 놀라워. 아니 그러면 챙겨주다가 잔 게 둘째. 예. 그럼, 첫째 때는 뭐 그런 일 없었어요? 유모차 끌고 이제 신랑이 갖고 데리고 나갔다가. 유모차를. 예. 이제 잠깐 이제 벤치에 앉은 거였는데 거기서. 졸은 거예요 또. 어머. 애가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게 세 번 정도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상처 한 번 안 나고 다행히도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이네. 근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첫째 때도 유모차 이제 태울 때 좀 나이가 돼가지고 유모차 끌고 이제 신랑이 데리고 나갔다가 예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둘째 때 돌도 안 지난 애가 이제 아파가지고 입원한 적 있었어요. 갑자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서 가봤더니 배에다가 여기다 애를 앉혔대요. 앉혀놓고 이렇게 잠드니까 애가 그냥 미끄러져서 딱 떨어졌어요. 아우 어떡해. 식사할 때는 앉아요? 밥 먹을 때 기똥차게 잘 먹었어. 아, 밥 먹고 자다가도 밥 먹어 그럼 일어나? 기똥차게? 예. 뭐 쉬는 날에도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지 그 시간만 되면 딱 일어나서 밥 먹고 딱 떠져서 딱 이제 또 누워요 그냥. 여보, 지금 여기서는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맞아. 자, 주무시는 거라고 해. 진짜 주무시는 거야? 여보, 밥 먹어. 아버님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살짝 그래도 선잠 주무신다고. 주무신 거예요? 잠이 안 들든가 이거 여기서는 아까요? 잠깐 잠들었었습니다. 역시 잠깐 잠들었었어요? 예. 사람들이 저기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유전인가 봐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되게 시끄러운 자리인데도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일 심한 게 저희 신랑이죠. 그러면 한번 주무시고 최장 얼마까지 주무셔 보셨어요? 제가 끝나고 이제 차에서 이제 집에 올라가야지 하고 잠깐. 잠든 사이에 한 이틀을 정도 차에서요? 아니, 그러면 네. 아내분이 가보시든가 뭐 전화하든가? 아니요. 제가 이제 항상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은 안 들어오니까 내려가서 깨워서 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저기를 하니까 이제는요 멀리 세워놓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온 동네를 다 헤매는 거죠. 온 동네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 진짜 무슨 사고 난 줄 알고요. 그렇지. 진짜 500톤 더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깬 거구나. 미안해. 여기 도는데 내가 잤어. 이틀 동안? 예. 화장실도 안 가고? 그게 배고파서 깬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깨셨어요? 네. 아 진짜 걱정되시겠다 진짜. 네, 이게... 딸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딸들 얘기. 우리 첫째 엄마 고민 너무도 이해돼요? 네 엄청 이해돼요. 아빠가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뭐 시킬 것 같으면 그냥 차에 뭐 가지러 나간다고 하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심부름 엄청 시킨다면서요?
네, 진짜 맨날 누워가지고 한소라 물 좀 갖다 줘라, 한소라 뭐 약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진짜 너무 제 이름만 불러대니까 이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생도 있는데 언니만, 첫째만 심부름을 시켜요? 네, 동생 그래도 애교를 부리니까 저를 더 시켜요. 아빠가 제일 싫은 거는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건데 아빠 다리가 진짜 무처럼 튼튼하고 단단해가지고 이게 주물러 때마다 손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거는 아빠가 힘들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게 돈 벌어 오시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힘이 될 것 같아서 아이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쁜 말만 너무 많이 한다. 그래, 이런 거 좀 배워 너도. 립 서비스. 이렇게 표정 부리는 것도 딸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은 또 큰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 큰일이라는 게 뭐. 무슨 큰일이 벌어져요? 큰일이 제가 아빠한테 화내면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다 싸우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혼할까 봐 걱정돼서 말린 적도 있었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빠가 씨땡 같은 욕이 나오세요. 씨땡 같은 욕이 나오세요. 애들아, 니네 앞에서? 네. 그래가지고 언니가 듣지 말라고 귀 막아주고. 아이고, 애들 앞에서 싸우면서 언성도 높이는 것도 그런데 욕까지 하세요, 남편? 막 잠들 때, 잠들기 직전에 이제 깨우니까 귀찮잖아요, 화도 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싸웠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데? 아,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혼잣말로 벽에 하셨대요. 방에. 안방에 이제 들어와 있으면은 막 내가 무슨 적이냐 하면서 막 그래 너네끼리 뭐 저게 해라 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남편분이 계속 이런 점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아내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지. 이혼도 생각해봤고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나갔어요. 못 살겠다. 네, 나갔는데. 한 반나절 정도 됐는데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애들한테? 울면서 엄마 어디야? 엄마 배고파, 보고 싶어. 거기에서 또 제가 마음이 또 저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일 저게 했던 게 아팠을 때 제가. 맞아. 이제 새벽에 위가 꼬이듯이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겨우겨우 택시를 잡고서는 병원을 갔어요. 혼자서? 예. 새벽에 응급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한 50통 가까이 했을 거예요. 보호자가 있어야지 검사를 예. 하니까. 왔어요 결국에는. 하는 말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 시간상으로 볼 때 오늘... 되게 이해도 많이 되고 되게 피곤하실 거라고는 알아요. 되게 그것도 안쓰러운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순간에만큼은 가장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내분이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하면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뭐 서운한 게 있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식탁에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누가 그냥 뭐 요이 땅 한 것처럼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이제 어씨 나 또 왕따 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한두 번씩은 있었죠. 오히려 아빠가 저희한테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제가 아빠 나 몇 학년 몇 반인 줄 알아?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빠 그럼 나 몇 살인 줄은 알아? 이랬는데 중3? 중2?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물어봐요. 아빠 나 몇 살인 줄 알아? 16저 15살이에요. 아, 근데 16이라고. 16살이라고 얘기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다 포기하실 것 같다는 아내분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집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뭐 변하시기만 한다면이야.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하고요.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죠. 이제 뭐 제가 일 끝나고 오면 설거지를 할 게 있으면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 할 거 있으면 세탁기라도 돌리고 남자와 할 일 있으면 스스로 이제 찾아서 해야죠. 지금 딸들이 아빠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아니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정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아빠다운 모습. 아빠 그리고 저한테는 남편. 기댈 수 있는 남편 듬직한 남편 그리고 믿음직한 남편 어머니 제가 부탁이 있는데 어머니도 되게 말할 때 좀 톤을 바꿔야 돼요 졸려 사실은 아빠를 잠옥에 쫙 하는 톤이야 당신이 말할 때 자, 나는 엄마 말만 들으면 여러 번 줄 잠이 뻔했어요. 와 아빠가 바뀌길 원하면 엄마도 톤을 엄마도 딱 바꿔서 여보 밥은 한 공기만 딱 먹어 먹으면 발을 인하라서 운동장 두 바퀴. 어, 응. 야 이제 결혼만 하면 진짜 잘해. 아 이제 늦었어 아버지라도 소개해줘. 아버지.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 우리 딸하고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처음에 나를 믿고 이제 따라왔는데 내가 좀 살아가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하고 기댈 수 있는 남편. 의지할 수 있는 남편, 아이들한테는 당당한 아빠, 노력할게. 미애 사랑한다. 미애 사랑한다. 아~ 미애. 아버님. 되게 어색하네. 오빠, 오빠 사랑해. 야~ 사랑해. 야~ 못 들어봐. 어떻게 할 줄 몰라. 좋아.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와. 너무 행복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면 누가 안 졸립니까?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몰아치고 자체부터가 사실은 아빠에 대한 존중이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형님 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또 가족에게 책임감을 또 다했을 때 또 멋진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 여자 마음은 알잖아. 나도 넘어갈 뻔했다, 야. 넘어갈 뻔했다, 저 조심해. 이 가정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지금부터 결과 보여주세요. 예스. 무리랍니다. 173이 나오면 이기는데요. 처벌합니다. 몇 표? 100. 아유. 멋있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불편한 동거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래 찾으시오 고래가 노래 부르면 들리겠는데요? 오 꼬리 꼬리 저 12시 방향 저기 꼬리 오